아, 여기 지금 대치동 아저씨 보이시죠? 대치동 아저씨 동생이, 친동생이 살고 있는 무코 산골짜기에 있는 전원주택이에요. 발음이 안 돼. 야, 젊은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사는지 모르겠는데, 세상에. 이런 친구가 있을 줄이야. 이게 제 손이거든요? 너무 작아요. 야옹이. 귀엽죠? 나비, 일로 와. 일로 와. 아이고. 입양했대요, 입양했대. 엄마가 없는 고양인데, 여기 젊은 두 부부가 입양을 했대, 고양이를. 너무 이쁘죠? 우유 달라고. 알았어, 줄게. 이 고양이를 입양했대요. 여기 젊은 두 부부가. 밥을 먹으니까 또 조용하네. 아, 아까 배고파서 계속 울었던 거구나. 주인 못 알아보지. 어디 가니? 어디 가? 나름 또 고양이라고 등을 바짝 세운 거 봐, 꼬랑지랑. 숨었다. 왜, 안아달라고? 아,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수가 있지, 고양이가? 일로 와. 어이구. 안녕? 저기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죠? 저 대치동 아저씨거든요? 지난 편그 동해 고래부래 수욕장에서 범돔 잡은 아저씨인데, 야, 집이 되게 멋있죠? 정원도 있고, 여기 지금 동해 무코항 쪽에 그, 산 하나 넘으니까 이런 집이 나왔는데, 저 대치동 아저씨의 친동생, 30대 부부가, 이런 멋진 곳에서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. 와, 대단하네요, 진짜. 지금 바베큐 준비하려고, 서울 촌놈들이라 토치에 불을 못 붙여가지고, 야야, 가스통 치워! 줄여, 줄여, 줄여! 줄이라고! 줄여!